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아버지의 이름으로 1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2부로 왔네요. 네. 첫 번째 이스라엘 시간에 정말 평소에 몰랐던 네. 우리의 상식 고정관념을 많이 깨는 이스라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라는 걸 쓰리무식 아 난 정말 그동안 뭐 했지? 아 왜 그러십니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모르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엄두도 안 나 이젠. 모르는 걸 아는 순간 너무 힘들어져 삶이.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려니 아.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딱 요약을 해주시고 하면 네. 그냥 믿게 돼. 위험한데요 그러면. 그게 위험한 거. 예 네, 위험한데. 저희가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도둑질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과연 오늘은 어떤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지. 보통 이제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역사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짧죠. 뭐 48년 이제 독립 선언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70년 정도 된 거죠 보면. 아, 거기도 48년 독립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랑 다른 게 이제 독립하자마자 독립한 선언하는 날부터 싸웠으니까 물론 이제 그 전날 전부터 싸우긴 했지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보면 전쟁을 참 많이 치른 나라죠. 1, 2차, 3차까지 있었나요? 4차까지 보통 4차 중동전까지 치르고요. 아. 다 70년대까지 끝났죠. 네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이제 정규군끼리 붙는 이제 그런 전투가 아니고 주로 이제 뭐 반군, 피에로 또는 이제 뭐 헤즈볼라 이런 이제 민병대들하고 이제 시가전으로 이제 투닥거리는 네네. 이제 그런 전투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려면 너무 기니까 네. 이제 조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1, 2, 3, 4차전 중동전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몇 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죠. 위기에 몰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그거죠. 나 혼자 못 가 억울하니까 나도 가고 너도 가자. 자살 폭탄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제일 좋은 무기가 이제 또 핵무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네. 나 혼자 가기 억울하니 너도 같이 지옥으로 가자. 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핵을 또 가지게 됐는지 이야기도 좀 하고 핵만 있으면 또 뭐 합니까? 또 날리려면 또 미사일이 있어야죠. 네. 왠지 저 윗동네 형제분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시나리오가 예 어쨌거나 오늘은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벼랑 끝 전술 이런 거 좀 잘하는 데인가요? 뭐 벼랑 끝 전술을 했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벼랑 끝 전술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뛰쳐나왔죠. 아 그래요? 너 제발 그러지 마. 그러다 다 죽어 보면. 야 그거만 빼고 뭘 원해?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줬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 인근 국가들이 싸웠던 1차부터 갑니까? 예, 1차부터 가는데 네. 뭐 원래 이제 게임 시작하기 전에 오픈 게임이 있죠.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1948년에 독립을 선언했는데 네? 그 전부터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또는 한 29년에서 한 32년 이럴 때부터 이제 벌써 투닥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옆에 나라들이랑 옆에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치고받기 시작을 했죠. 이제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갑자기 이제 남의 동네 애들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뭔가 사람이 많아지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제 뭐 내 땅 내 나라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몰려간 게 대략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부터 네.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면은. 아 대략 뭐 한 1910년대 후반 뭐 이쯤 19년부터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20년 30년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오고요. 사실 1, 2차 세계 대전 사이에 유럽 네. 국가들은 이 유대인 문제를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가지고 뭐 저쪽 그 마다가스카르에 보내자. 아, 뭐 예. 저번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쪽이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벨푸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 국가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뭐 집도 절도 없이 좀 극렬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벌어졌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분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1차 중동 1차전은 이제 48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48년 4월 그 직전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시작됐죠. 흑역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원래 영국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던 지역이잖아요. 네.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이제 하도 이 친구들 이제 유대인들이랑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싸우니까
이제 손 들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48년 4월 20일 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유니언 잭을 이제 끌어내리고 이제 갑니다. 4월 20일에 영국 네. 철수. 예. 그랬더니 이제 48년 4월 20일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하가나라고 하는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그 방위군의 원조쯤 되는 민병대죠, 민병대. 네. 키부츠를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하가나라는 게 이제 방어자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하이파라는 이제 항구 도시가 있어요. 네.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위탄을 퍼붓습니다. 소위탄. 소위탄. 예, 예, 불 붙는 거 있죠, 보면은. 아. 그럼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래도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기관총으로 집단 학살을 하고. 아유. 그다음에 사실 이거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4월 9일 날 그래서 네. 영국군이 있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서쪽에 데이르 야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갑자기 이제 이르군이라고 이제 또 시온주의 무장 단체가 또 있었는데 네. 거기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갑자기 몰려가가지고 집 떠나라. 15분을 주겠다. 누구한테요? 거기 살고 있던 이제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얼마 동안 살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뭐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고 있었죠. 이제 보면은. 15분 동안 떠나라고요? 네. 아니 세입자도 2년은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는 규정도 있는데. 너무하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주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50명 정도를 이제 강간하고 사살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네.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지키는 군대가 없었어요. 없었죠. 서로가 이제 그 영국군이 이제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무법천지였죠.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광복 직후에 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뭐, 예, 예. 그런 상황이죠.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금은 이스라엘 방위군 뭐 이제 군대가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군대지만 사실은 테러리스트 에서 시작이 됐고 시작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48년 독립을 하기 전부터 47년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티우르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청소란 뜻인데 네. 청소 작업을 진행해요. 자기들한테 주어질 이제 유엔이 이제 너희들 땅이라고 이제 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네. 사람들 쫓아내야 자기 땅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480개 정도 마을이 있었는데 불과 한 1년 사이에 이제 이 480개 마을 중에서 380개가 폐허가 됩니다.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죠. 예, 다 때려 부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나머지 아흔 예. 뭐 한 아흔 개 남은 것도 이제 겨우 집만 남겨놓고 뭐 농사지을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뺏는 거죠 이제 보면은. 같이 살겠다는 생각은 없었군요. 없었어요. 예, 처음서부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변에서 반발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면은. 네. 그래서 48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벤구리온 총리가 이제 자 우리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라고 하자마자. 이제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너희들이 국가까지 세워가지고 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까지. 어 그러면 다섯 나라가 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 포위를 해서 이제 오는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신생 국가인데 군대가 어디냐 싶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하가나라고 하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동안에 꽤 뭐 학살을 저지르든 어떻든 간에 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체코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무기가 엄청나잖아요. 끝나고 났던 이런 무기들을 이제 영국군이 버리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체코에서 들여온 거, 뭐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전력상으로는 열세이긴 했지만 이 아랍 연합군들이 좀 지리멸멸을 했죠. 예. 원래 훈련이 잘 안 돼 있었던 연합을 하려면 대장도 잘 선 뽑아야 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야 되고 지휘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각자가 그냥 뭐 알아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보면은. 그렇구나. 이쪽은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어쨌거나 한 20일 정도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지켜야 될 제일 핵심은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테라비브 네. 그 연결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일단은 지켜내요? 예, 지켜냅니다 보면은. 우와. 이야 잘 싸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혈전을 치르고 예루살렘 시내가 이제 뭐 피로 뭐 잠깐 강을 잃었다 싶을 정도로 아이고. 예, 혈전을 치르고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집트군이 잘 안 싸웠어요 제대로. 연합군인데. 예. 왜냐하면 이집트가 당시에는 이제 공화국이 아니고 네. 이제 왕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긴 했는데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아니 이집트가 왕국인 줄 알았나? 아, 이집트는 왕국이죠. 이래서 차선변경 할 때 깜빡했다 이 사람아. 아니 이스라엘 지금 언제적 얘기한지는 아시죠? 연합군이라며. 네. 지금 48년입니다. 48년이면 당연히 뭐 왕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 이 당시 이제 이집트 군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왕정을 깨고 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겨버리면 오, 우리 왕 대단하시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차라리 패배를 해서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이게 왕을 활주하는 게 뭐냐? 네, 활주하는 게 뭐냐 보면 완전 당나라 군대구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국에 대한 왕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결국은 이제 한 3년 있다가 쿠데타를 이제 해서 성공하죠 보면 어쨌거나. 그래서 1차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것들은 이제 48년 5월서부터 공국 짧게는 한 20일, 길면은 이제 한 1년 가까이 이제 싸운 전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49년 3월에 이제 일단 종료를 하게 됐는데 이 종료를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확실하게 이제 성립을 한 거죠 지도 위에. 예, 그리고 자기를 일단 지켜낼 줄 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저 국경 자체가 작았겠군요. 예, 훨씬 작았죠. 그러니까 뭐 요단강 서안 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도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예, 뭐 테라비브랑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또 좀 뜻밖이지만 소련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예. 굳이 왜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넘어간 이제 러시아에서 살던 유태계인들도 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어쨌든간에 이 지역에 뭔가 자기들 편을 만들 수 있는 다 영국 세력권인데 우리 편을 들 수 있을 친구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 좋은 거니까 지원을 이제 했죠 보면은. 지원을 했는데 이제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친서방으로 돌아서니까 또 파편이 또 다시 소련으로 튀어가지고 이제 숙청 작업이 벌어지죠.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 러시아 내에서 예, 예. 다시 숙청 작업을 또 벌이는 또 이런 빌미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1차를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몇 달, 9달 정도 예, 만에 9달 정도 만에 이스라엘이 이제, 지켜내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차 중동전이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제 49년 3월에 끝났는데 한 7년쯤 있다가 이제 56년 10월에 네. 이제 다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혼자 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아,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왜요? 왜냐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 꼬드겼어요. 큰 형님들이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어떤 미국 형님 누구예요? 큰 형님 이제 영국하고 네. 프랑스. 꼬드긴다고 해요 그걸? 예. 애도 아니고 왜 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야, 너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이집트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56년쯤에 되니까 이제 뭐 여러 번 자기들끼리도 싸우다가 이제 나세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이 뭐 경제 개발도 해보고 새롭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서방한테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미국이나 이제 영국한테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반면에 이제 무기에 대해서는 소련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소련이 이제 체코 아까 1차 전쟁에서도 이제 체코 이야기 나왔었는데 체코에서 무기를 많이 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 봐라 양쪽에다가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우리 너희 돈 못 줘.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사실 꿈에 부풀었었죠. 아,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스완 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해봐야지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돈줄이 이제 끊기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세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면이 이제 손상이 되는 거죠 보면 체면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원래 수에즈 운하는 이제 프랑스가 만들었었죠. 프랑스가 네. 만들었다가 오랫동안 이집트가 이제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 보니까 영국 것처럼 이제 됐었죠 보면은.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는 이집트가 독립은 했지만 수에즈 운하는 뭐 영국 거라고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면은. 네. 영국이 실질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렇죠. 뭐 그걸 이제 군대를 네. 보내가지고 이렇게 뭐 출두출미하게 방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대체적으로 그냥 저건 영국 거지 뭐 파나마 운하 이제 미국 거지 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거였는데 이제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 민중들은 이제 환호를 올리죠.
드디어 이제 그 나세르가 한 방 먹였다.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도저히. 네. 전략적 요충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나세르가 그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중동, 그다음에 네. 북아프리카 이쪽 정책을 계속 방해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군을 지원한다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알제리에서 이제 독립운동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였는데 나세르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물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이 나세르를 이제 중동의 히틀러다 이런 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저 자식이 또 엉뚱한 짓을 계속 벌여가지고 세계를 또 이상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바로 쳐들어가기에는 제국주의가 또 쳐들어가기에는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꼬드깁니다 보면은. 예. 근데 꼬드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명분은 뭐였어요? 명분이나 목적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독립해놓고 보니까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너무 거대하고 힘도 세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거예요. 아하. 조금만 밀어붙이면 자기네 수도까지 막 밀어붙일 것 같으니까 완충지대가 이제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거기다가 이때 이제 프랑스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지금 열심히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니들도 같이 껴줄게. 그리고 하나 줄게. 그렇죠. 이스라엘한테? 예. 아, 이 제국주의 애들은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프랑스는 한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코를 맺히죠. 이참에 보면은 완충제도 만들고 뭐 핵무기 기술도 없고 이거 완전히 개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이득.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작전 어떻게 짰냐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이 선빵을 날리고, 네. 그 다음에 이집트군이 이제 맞설 텐데, 그러면 그 뒤통수를 이제 영국이 이제 그 공수부대를 보내고, 프랑스가 외인부대를 보내가지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정리를 해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화 유지 형태로 이제 가면은 니들한테 이제 그 수에즈 운하 주변의 시나이 반도를 넘겨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10월 29일 날에도 전쟁이 벌어져요. 아, 시나이 반도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한테.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이제 사막 지대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도 갖고 나면은 이제 완충 지대가 확실히 형성되는 거겠죠, 보면은. 근데 전쟁을 딱 벌이고 나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너무 잘 싸운고 이집트군이 너무 못 싸운 거예요, 보면. 아, 굳이 형들 출동 안 해도 네, 형들이 필요 형들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시나이 반도 남쪽까지 다 그냥 점령해 버린 거예요, 수에즈 운하 플러스. 순식간에 그냥 다 점령을 이제 해버리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는 뒤늦게 이제 떨레떨레 나타난 그래서 아 뭐 어쨌거나 이겼으니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본 큰 형님 더 큰 형님 두 분이 이제 격노하십니다. 미국 소련? 예, 미국 소련이 격노합니다 보면. 이 자식들이 그 제국주의 아직 흉내를 내고 있어 보면 힘도 없고 이제 이빨도 다 빠진 놈들이 보면은 우리한테 양해도 안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막 그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이때만 해도 사전에 그런 얘기 좀 안 하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니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왜? 예전에 영광을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보면 니네가 뭐 언제부터 형이었어? 뭔가 우리가 진짜 형이었지. 서열 정리가 안 된 학기 초였구나. 그렇죠. 보면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아 옛날이야를 외치고 있었죠. 아니, 미국이 전화가 온 거잖아. 미국이 전화가 와서 서울에서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일진해버리는데 토착 일진들이 아 저자 그런 상황이었겠지. 잠깐 우리가 좀 힘은 잃었지만 예. 거기다가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니들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런던하고 파리에 핵미사일 날라간 수가 있어. 너희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보면은. 이 당시에요? 예. 왜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제 핵무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미국이 우리를 안 지켜주면 소련이 저 폭격기든 뭐든 실어가지고 날리면은 우리 한 방에 날아가네. 하긴 이때 소련은 또 지금과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상황이 된 거죠 보면은. 이럴 때 이제 유엔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자 다들 모여봐. 너희들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마음대로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욕은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먹죠. 상대 국가를 이제 무력으로 침공을 했으니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렇지. 자기들은 열심히 싸웠는데 고스란히 토해내고 온 세계 예 점령했던 땅 그대로 다 반납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쥐어박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절치부심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거의 핵심에는 우리가 핵이 없어서 그렇다. 아. 풀 뜯어 먹더라도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겠다. 풀 뜯어 먹더라도. 이거 북쪽에서 들리던 소리 같은데. 그 당시 핵은 어느 나라가 갖고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밖에 소련. 없었죠, 보면은. 이제 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53년까지도 배급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전쟁 때 하던 배급제를. 예.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이탈리아나 이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이제 회복이 됐는데 영국은 아직까지도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핵을 개발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었고 프랑스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핵 개발하기가 좀 쉬웠어요. 미국 핵 개발할 때. 그 미국 핵 연구소에 이제 영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전쟁할 때 제일 친했던 친구. 그리고 설계도 훔쳐오면 영어잖아. 바로. 그렇죠.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해요 그거. 그래서 좀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쉽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고 어느 네. 단계에 오르니까 이제 미국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적당히 도와주고 서로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됐고요. 프랑스는 반대로 이제 드골이 되게 깐깐하게 구니까 드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안 도와줬어요. 근데 안 도와주는데 어차피 결국은 그래도 하긴 할 텐데 뭔가 좀 주자니 또 말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수의 인력을 파견해 줍니다 보면 프랑스에 파견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자문을 구하는데 절대 먼저 알려주는 거는 금지. 아 물어보는 거에 OX 답은 해주고. 네, OX 답은 해주고. 아, 이건 맞아요, 그럼. 20개식으로. 오케이. 네. 아니 그냥 알려주려면 알려주고 말려면 말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알려줘봐야, 우리는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죠. 알려줘봐야 영어라서 이해를 못하니까 Yes, No로만. 그러니까 이제 눈치껏 하는 거죠, 눈치껏. 미국은 그러니까, 알려주고는 싶었던 거예요, 그럼 내심은? 그러니까 뭐 내심 조금 해줘야 되나 싶은데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해주기에는 아, 저 드골이나 이제 프랑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이상하다. 예. 그래서 20개를 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 문제가 맞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아 저거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틀렸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엔지니어들끼리는 과학자들끼리는 그런 눈치만 있어도 많이 다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기도 하고 또 좀 며칠 술 같이 먹고 그러면 또 네 맞습니다. 도면에서 이렇게 그냥 뭐. 손가락 하나만 네. 문제가 되는 거 톡톡 알려주면 야, 12페이지 다시 한번 봐 위에 있잖아. 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이제 그 나로호 우주선 네. 아 러시아 예 러시아 친구들하고 아 그게 들었다 예 공식적으로 배운 거보다 보드카제를 계속 드시다가 이제 먼동이 토를 때쯤 돼가지고 하나씩 그 이제 휴지 뒷장에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끄적끄적 그려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을 두 번 치렀죠. 그러면은 전쟁을 두 번 치렀는데 도대체 얻는 게 뭐지? 욕만 잔뜩 먹고 보면은 일을 갈았구나. 예,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예? 저 제국주의 세력들이 쳐들어왔는데 예. 우리 이집트군이 용감히 반격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다 쫓아냈다. 결과론적으로 맞잖아요 보면은 뭐 유엔을 끌어들이든 뭐 큰 형님들이 와서 도와주든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집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쨌건 이제 물어봤어. 이집트 영토에 들어왔다가 쫓겨난 셈이니까 이제 이 2차 중동전을 계기로 이제 나세르 대통령은 정말 그 영웅이 되는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은 2차까지 하고 나서 엄청 기세등등했겠네요. 그렇죠. 이 기세등등했다가 이제 쪼그러들었고. 그렇구나. 이집트는 이제 기세등등해진 거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정도에서 타협을 하면 좋은데 이제. 기세가 오른 이 나세르 대통령이 계속 깐죽깐죽 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 주제 파악 잘 못하고. 예,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정치가 네. 있다 보니까 이집트가 이제 뭐 이런저런 국경 분쟁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몇 안 되는 해안 도시들을 이제 봉쇄를 나름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이집트가 예, 이집트가 국경선에서 치고받고 뭐 포탄 날라오고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일상 다반사라고 했는데. 해안 봉쇄까지 나오네 저놈들이. 이러면 못 참지. 예, 이러면 안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제 타격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리고 여차하면 이 당시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개발해놨던 핵도 여차하면 쓰겠다. 아, 이때쯤 이제 저 됐군요 이제. 예, 한 두 발 정도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선빵을 날렸다가 잘못해가지고
칠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면 이제 카이로에다 떨구겠다 이거죠 이제 보면. 뭐 카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쳐들어오는 이집트군한테 이제 날리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네. 이제 67년 6월 5일 날 이제 기습적으로 폭격을 합니다 보면 공군력을 동원해가지고. 67년. 예. 6월 5일 날. 네. 딱 그 교대 시간 이제 당시에. 5월 며칠이요? 6월 5일. 아 6월 5일. 예. 당시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해주는 고문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딱 교대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습을 한 거죠 보면은. 이집트 본토에. 네. 예.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에 공습을 해가지고 이집트 당시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던 공군기가 450대 정도 되는데. 예. 300대를 지상에서 파괴시켜 버립니다.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공군 기지를 이제 초토화 시키는 거죠 레이더 기지랑. 와. 그 완벽한 기습에 성공했던 거죠 보면은.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날라오면 못 막지 않아요? 그렇죠. 막을 수가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낌새가 있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리야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평소에 그걸 어떻게 지키죠? 정프로 공군이었죠. 전 공군이죠. 그 활주로 위에다 비행기 원래 나. 근데 누가 와서 때리면 그냥 맞는 거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누가 저쪽에서 날라온다 싶으면 노력해버리지. 레이더를 요즘에 하죠. 레이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초계기가 떠 있죠 공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기본적인 무장을 장착하고 아니 발주로 담당이라 잘 몰라. 아니 좀 설명도 찾아와자 뭐 얘기하니까 아니 저 때는 초계기는 없었어요. 제 초계 국수밖에 몰라요. 에헤이 형님 미안해. 어쨌거나 이제 그 공군 제공력을 제공권을 이제 장악을 했으니까. 네. 이스라엘군은 이제 안심하고 이제 탱크로 기갑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순식간에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일단은. 네.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를 이제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요르단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네. 이제 요단강 서안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을 이제. 네. 확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알짜였죠 보면은. 알짜였는데 요르단하고 이제 사실 또 이때도 격렬하게 치르긴 했지만. 요르단하고는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 좀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네. 이제 뭐 타협을 받다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전투는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시리아하고 이제 골란 고원에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네. 시리아. 예. 그래가지고 시리아가 바로 장악. 삼성. 그래서 이제 골란 고원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잘 싸웠네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남 아 저기 그 서쪽을 제외한 뭐 전방위로 이제 전투를 벌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토를 획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인구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렇죠. 총동원 한 거죠. 총동 국민 총동원. 예, 총동원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총동원을 해서. 차. 예.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군의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선제 공격을 날려서 주변의 어마어마한 대국들을 쫓아내고. 북쪽으로는 골란고원, 남쪽으로는 시나이반도, 동쪽으로는 웨스트뱅크를 이제 확보를 하면서 우리 땅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제 67년 6월 5일 날 시작해가지고. 네. 6월 10일 날 끝났어요. 3일 전쟁? 6일 전쟁이죠. 6일 전쟁. 5, 6, 7, 8, 90. 예. 그 산수도 못하네. 90. 갑자기 3일 전쟁은 너무. 일요일은 안식일이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딱 평일만 딱 싸운 거예요? 자고 6일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죠.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이야 이스라엘. 그러면 일요일부터 딱 금요일까지 싸웠나 보네. 만 6일이겠죠 보면. 그렇겠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에. 네. 이렇게 보면은 확고한 이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강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무시 못하는. 네. 이제 세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핵무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네. 핵무기를 여차하면 쓸 수도 있다라는 통보는 이제 그 한 거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통보하는 방식이 전화해서 우리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이제 일부러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이제 막 그 핵무기 조립하고 있어 막 이런 정보가 이제 일부러 무선으로 이제 날아가게 하고. 그럼 그걸 캐치하는 이제 정보 당국들은 다 아는 거죠 이제 보면. 여차하면 일부러 감청하게끔. 그렇죠.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집트가 정말 바보처럼 두들겨만 맞았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집트 군이 또 나름대로 또 이스라엘을 또 놀라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게 또 있습니다 이집트 군이. 이때요? 그 이후에 이때 그 3차 중동전에. 네. 이집트가 해안 봉쇄를 이제 깔짝깔짝 시도를 하다가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갖고 있던 꽤 큰 군함이 있었어요. 에일라트라고. 이제 그래서 옛날 영국제였나 미국제였나 이제 했던 그 군함이 있었는데 이 군함이 이제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집트
영토인 이제 포트사이드라는 항구를 봉쇄를 하고 거꾸로 조그만한 이제 이집트 그 함선들을 막 격침을 시킵니다 일방적으로. 이집트군은 이제 능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던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예. 당시 이제 소련이 지원해준 이제 고속정 플러스 네. 이제 대함 미사일. 대함 미사일. 예. 배에다가 이제 쏘는 미사일이 있었는데 네. 원래 해군이라는 것들은 덩치 싸움이에요. 아무리 작은 배가 잘 싸워봐야 큰 배를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큰 배는 더 많은 대포를 실을 수 있고 더 큰 대포도 실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배하고 큰 배하고 싸우면은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해전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를 보고 도망가는 게 전혀 흉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바꿔놨던 게 이제 어뢰고. 네. 어뢰는 이제 맞으면 배 밑에서 터지기 때문에 작은 배가 쏘든 큰 배가 쏘든 다 어뢰는 어뢰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어뢰도 이제 보면 꽤 큰 배가 실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란 놈은 정말 한 100톤도 안 되는 50톤짜리 배에도 실을 수 있는 네. 이런 거였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당시 이제 소련이 준 이제 스틱스라고 하는 대함 미사일. 요즘 보면 되게 초보적인 미사일이지만 네. 덩치가 큽니다 보면은. 물 속에서 가요 그럼? 아니요 그냥 아 이렇게 날아가는 예, 날아가는 건데 지대지 같은 건데 그렇죠. 바다에서 쓰는 바다에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 고속정을 끌고 나가가지고 네.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격침을 시켜요. 한 방에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보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제 그 격침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100톤도 안 되는 배가 몇천 톤짜리 한 2천 톤급짜리 배를 일격에 격침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영국이나 미국이 자랑하던 그 큰 배들은 도대체 무용지물이구만. 모터로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느냐. 미사일만 잔뜩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미사일 쇼크가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커봐야 표정만 커지는구나. 표정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세등등한 이제 소련은 이때서부터 이제 이런 미사일 전략을 이제 더 이제 강화를 하고 네. 이제 수시로 훈련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소련군이 이제 하던 훈련들이 뭐냐면은 어떤 가상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잠수함, 수상함, 그러니까 배, 그다음에 항공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100여 발의 미사일을 이제 쏴서 아. 이것들을 이제 격침시키는 훈련을 이제 하는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날라오면 저걸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이지스함인 거죠. 동시에 이제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라와도 네. 이거를 미사일로 막아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고 만들어낸 게 이제 이지스함이에요.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막아낼 수 있죠 보면은. 뭘로 막아요? 이지스함은?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거죠. 아. 예. 그게 돼요? 예. 자, 그럼 어쨌거나 이제 제대로 된 이지스함은 이제 앞으로 한 이제 이게 67년이니까 네. 거의 한 뭐 80년대 초반쯤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이 3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확실한 이제 나라의 어떤 안정을 찾고 힘을 과시한 아, 영토도 키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정치 공세에 대해서 이제 무력으로 이제 응징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그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 그 국방군에 대한 어떤 위상이 되게 높아졌죠. 근데 항상 이제 인생도 그렇지만 양날의 칼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기다 보니까 이제 자만심이 든 거죠. 네. 아, 우리가 최고야. 네. 이집트 저런 애들 아무것도 별 이제 볼 거 없어. 우리가 세 번에서 세 번 다 이겼잖아 보면. 이러고 이제 똑같이 쳐들어오면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다시 지나서 이제 73년이 됐는데 이때 네. 이집트 대통령이 이제 바뀌죠.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바뀝니다. 아, 사다트. 네. 이제 그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이제 사다트 대통령인데 이 사다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뭔가 한방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그 군대를 완전히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왕국 잔재가 있어가지고 그 옛날 그 왕국 시절에 있던 귀족들 이 장교를 하고 일반 사병들 일반 국민들은 사병을 하는데 완전히 뭐 이제 개돼지 다루듯이 아. 능력에 의한 승진도 안 되고 뭐 인권이나 그런 것도 없고 제대로 된 훈련도 부족하고 네.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능력주의로 바꿉니다. 잘하는 놈들은 장교로 승진. 그리고 이제 소련군이 이제 쓰던 여러 전술들을 이제 잘 배우고 맹훈련을 시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훈련만 시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금방 또 대비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뻥카를 날려요. 우리 곧 쳐들어간다. 곧 쳐들어간다. 그 실제로 이 이스라엘 그 정보기관의 모사드가 봤을 때 정말 쳐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 심어놓은 이제 첩자들도 이번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총동원령이 내려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 못 살게 구는구나. 그렇죠. 총동원령 내리면 우리도 동원령 내리면 다 이제 그 예비군 소집 다 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공장 올 수도 올 수도이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사막 여기 지키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일단 돌아가야 되고. 근데 한 3, 4개월 있다 또 이제 쳐들어간다는 정보가 또 나와요. 네. 그 또 동원령 발 그게 이제 지치는 거죠, 사회가 이제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야, 웬만하면 쟤네들 쳐들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게 되는 거죠, 보면은. 쟤네들 이제 내부 정치적으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래도 혹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싶으니까 수에즈 운하 이제 이스라엘 쪽에다가 네. 이제 그 방벽을 쌓습니다. 모래벽을. 넘치는 게 모래잖아요, 사막이니까. 모래로 장성을 쌓아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시나이 반도 다 가고 예. 이집트 카이로 바로 옆에 있는 수에즈 운하 그, 수에즈까지 갔어요? 예예 예. 바로 그 근처까지 간 거죠. 지금보다 훨씬 넓었네. 훨씬 넓었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래로 장벽을 쌓아놓으니까 네. 이게 고운 모래니까 포탄을 쏴도 터져봐야 모래만 날리는 거고 사람들이 탱크가 올라오려고 해도 저거 뭐 허우적거리는 거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푹 빠지니까 저거를 지나오는 데만 해도 자기들이 이스라엘군이 계산해 보니까 한 3-4일은 걸릴 것 같다. 아, 저거 보고 준비해도 된다. 네, 그렇죠. 저거 쳐들어오는 거 봐도 이제 우리가 동원령 내려서 기갑부대로 가서 쓸어버리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집트군이 여기에 대한 준비까지 딱 해놓고 이제 73년 이제 10월 6일 날 네. 이제 이번에는 이집트군이 선빵을 날립니다 보면은. 네. 어떻게 모래 그 어떻게 넘었어요? 모래를 어떻게 하냐면은 독일제 그 고압 소방 펌프를 갖고 옵니다. 소방 펌프? 예. 물로 쏴요? 예, 물로 쏴가지고 모래를 치우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와. 그렇지, 모래는 물에 아주 취약이지. 예. 그래요? 난 그것도 몰랐네. 그래가지고 3일 걸릴 거라는 것들을 네. 2시간 만에? 뭐 2시간은 좀 그렇고요. 9시간 만에. 일단은, 모래 치워버려요? 예, 치우고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언덕을 물로 강한 수압을 가진 물대포로 쏘면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무너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옆에 이제 사실은... 수에즈 운하에서 바닷물 퍼가지고 네. 하는 거니까 보면.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9시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제 경보를 울리게 되겠죠. 이제 저놈들 쳐들어온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바다에 쓸어 넣어버려야 되니까 이제 사막 전투에선 제일 유리한 게 이제 기갑이죠. 탱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자랑하던 이제 기갑 부대가 이제 몰려듭니다. 네. 쫙 몰려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집트 애들이 다 참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땅 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이집트군 탱크가 몇 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저놈들이 이제 보병 위주로 쳐들어왔구나. 그럼 우리가 한꺼번에 가서 이제 쓸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제히 백 몇십 대의 탱크가 이제 돌격을 합니다 보면은. 돌격을 하는데 돌격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집트군 진영에서 이제 듣도 보도 못한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게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었거든요 보면은. 또 소련에서 받았군요. 그렇죠. 매번 전쟁 할 때마다 새로웠겠구나. 그렇죠. 이 친구들은. 네. 그래가지고 대전차 미사일이 탱크 한 대 이제 막 서너 발씩 날라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대혼란에 빠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한 몇십 대가 이제 주저앉고. 네. 그래도 나머지 탱크들이 이제 3호선 근처까지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집트 군애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대전차 이제 그 부대들을 내보내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RPG-7 있죠 보면은. RPG-7이요? 예. 그 뭐 지뢰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저기 휴대용 그 어깨에다 메고 쏘는 뻥 쏘는 거? 예. 뭐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부르는. 알라의 요술봉. 예. 그 우리 이제 뭐 블랙호크 다운이나 이런 거 보면 방군들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네네네. 이거를 이제 그 이집트 군들이 메고 탱크가 이제 근처 참호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제 철조망을 쳐놓은 거죠. 또 소련군식으로. 네. 이제 철조망에 걸리면 이제 호적되거든요. 보면은 탱크가 이제 윤형 철조망이 이제 궤도에 걸리면 예 금방 못 빠져나와요. 보면은. 네네네. 이 틈을 타서 이제 그 바로 탱크 근처까지 육박을 해가지고 이제 예, 세븐으로 이제 후방 그 탱크 뒤쪽 옆쪽을 이제 공략을 해버리니까 네. 순식간에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제 탱크들이 밀고 오면은 옆에 이제 장갑차가 따라와서 보병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저쪽에 보병이 등장하면 이제 보병이 내려가지고 하차를 해가지고 네네. 막아주고 이제 탱크가 다시 나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기본이죠. 예. 근데 이제 당시 그 이라크 그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약간 기형적으로 이제 100% 기갑으로만 돼 있는
아. 이런 부대들이 꽤 있었어요. 아, 사막전에 좀 유리하게.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약점이 이제 보병 인구가 적으니까 보병을 아. 확보하기 힘들어요 보면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갑으로 충분해라고 했는데 그 틈을 이제 이집트군이 이제 파고든 거죠 보면. 네. 그래가지고 한 130여 대를 갖고 있던 기갑 여단 하나가 순식간에 전멸을 해버립니다 보면은 한 열 몇 대 남기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그럼 우리가 맡아서 해야지라고 해서 날라오죠. 날라왔더니 이번에는 고공으로 날라오니까 갑자기 이제 그 SA-6 대공 미사일이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보면은. 그것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군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미사일이 날라올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조공으로 급강화해가지고 날라오면 쟤네들이 유도가 안 돼. 네. 레이더거리 안쪽으로 파고들면 돼. 비행기가 조공 비행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급강화를 해서 조공 비행을 하니까 이번에는 또 소련이 제공했던 이제 실카라고 그 대공 기관포가 있어요. 네. 탱크 저기 자주 대공 기관포가 있습니다. 네. 비행기 쏴서 격추시키는. 그렇죠. 이제 기갑 차량 위에다가 이제 자체적인 레이더, 조그만 레이더도 있고 이제 23mm짜리 기관포를 이제 내문을 탑재한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기관포를 쏟아내는 거죠. 네. 포탄을. 그러니까 저공으로 딱 들어오는데 이제 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아. 이제 그 기관포를 쏟아내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떨어져. 다 떨어집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고도를 높이면 미사일에 맞고 고도를 낮추면 기관포에 맞아가지고 하루에 보면은 전체 그 이집트군 공군기의 한 12% 가량이 날아갑니다 보면은. 이스라엘기가. 예. 네. 그러니까 이 페이스로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전멸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야, 갑자기 이집트가 왜 이렇게 스마트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이제 훈련을 열심히 시킨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소련 고문단들이 왔지만 장교들이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사병들 훈련도 잘 안 시키고 관심도 안 썼는데 이번에 이제 독하게 준비를 한 거죠. 보면 그 귀족 출신들이라 이거지. 그렇죠. 다 내치고 사병 중에서 똘똘한 친구들 이제 장교로 하고. 능력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전술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던 거죠 보면은. 이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뭐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자랑하던 기갑 부대 전멸. 야. 그다음에 이제 공군기도 뭐 전멸. 이 와중에 이제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이제 또 침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립무원이 된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보면은. 네. 예, 위기 정말 대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그 사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네. 어디서부터 때려잡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일단은 시리아부터 때려잡는 걸로 예, 북쪽으로. 왜냐하면 이집트 애들도 이제 한바탕 싸우느라고 힘이 빠졌을 테니까 전력을 재정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그 병력 빼서 그러니까 그 병력을 빼는 게 아니고 이 골란 고원에 있던 그 배치돼 있던 이스라엘 군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달 받는 거죠. 무슨 수를 써도 사람 막아라. 이집트를? 시리아를? 예. 왜냐면 우리가 동원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기갑 부대를 만들어서 북쪽으로 올려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니들이 하루를 버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대 1 정도 되는 이제 그 일방적인 열쇠, 열쇠인데 당시에 이제 골란고원에 배치돼 있던 이스라엘 군이 이거를 막아냅니다 보면은 시리아 군을. 네. 10대 1로 싸워가지고 책도 있어요. 그래서 골란고원의 영웅들이라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번역된 책도 있는데. 아하. 네,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보면은 뭐 만신창이가 되도록 싸워가지고. 또 우리나라 왜 또 그런 걸 번역했어 또. 예전에는 이스라엘 군하고 한 거 많이 번역됐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북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격퇴를 해가지고 이제 교착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뭐 이거 가지고는 이제 끝이 아닌 거죠 보면은. 그래서 10월 8일 날 이제 전술 핵탄두를 이제 조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이요. 아. 그래서 이거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모습, 뭐 조립하는 모습을 이제 그 미국 U2 정찰기에 찍히도록 건물 안이 아니고 일부러 이제 밖에서 예 보여줍니다 보면. 어디로 쏠 거죠 그럼? 가면? 뭐 이제 주변으로 다 쏴야 되겠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뭐 이집트로. 뭐 그 당시 이제 핵무기가 좀 많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쏠 분량은 충분히 됐던 거죠 보면은. 네. 그거를 본 미국이 이제 소련한테 통보를 합니다 보면. 야 이스라엘이 핵을 쏠려고 그런다. 어떡할까. 그래서 양국이 타협을 봐요. 이스라엘이 핵을 쓰면 이집트한테 소련이 이집트한테 핵무기를 지원해주고 이집트는 그걸로 이스라엘에 반격을 한다. 두 번째 미국 소련은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그 상황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우리는 더 이상 확전하지 않는다. 확전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대응을 하게 도와주겠다. 예, 이스라엘 그렇죠. 뭐 쏘지 말라는 얘기. 거의 뭐, 그러네. 그렇죠. 보면은 어떤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련 그 화물선이 핵무기를 네. 싣고 이 지중해로 갔어요. 예, 여차 문제 주려고. 와. 예, 그러니까 세계 최초였던 핵전쟁이 벌어질 위기가 사실 이때였던 거죠. 보면은. 오.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눈물로 이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호소를 합니다. 보면. 형 그러지 마요. 어,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보면은. 어,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미국 편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은. 그러네. 예, 이집트들 기고만장해질 텐데. 어, 그래도 균형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고. 어, 그래가지고 야 그럼 도와줄게. 그럼 니들 저기 뭐 한 일주일 기다리면은 우리가 보내줄게. 특공대? 아니요, 이제 뭐 비행기부터. 근데 이스라엘 왈 일주일씩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면 저희는 행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CIA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미군이 쓰던 팬텀 당시 최첨단 비행기죠. 팬텀기를 그냥 그 성조기만 지우고 손으로 이스라엘 국기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미국 조종사가 탑승을 해가지고 미국 조종사가 예, 탑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배달해 줍니다. 보면 아 예 아 그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스라엘과 거기 뭐 전투기 싸움에서 1대 뭐 몇십으로 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네 지금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일방적으로 깨지고 예, 예 깨졌고요. 실제로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일방적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80년대에 아, 80년대 또 골란 고원에서 이제 그 공중전을 벌이죠. 백화계곡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스파이 그때 나오던 아, 이야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보면은 더 뒷얘기군요. 예, 예. 어쨌거나 이제 이 미군이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제공 네. 제공권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탈탈 긁어 모은 이제 기갑사단을 이제 북쪽으로 보냅니다. 북쪽 예 시리아 네. 예 시리아로 보내가지고 이제 시리아군을 이제 격파를 하고. 네. 이제 다마스쿠스로 이제 진격을 시작합니다. 오. 예. 예. 왜냐면 이제 제공권 확보했지. 그다음에 이제 기갑을 이제 한 방향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니까. 어 다마스쿠스까지 가니까 이제 소련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 이상 오면 우리가 개입한다. 네. 어.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멈춰요? 예. 멈추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이집트군이 이제 이 시점에서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좀 머뭇머뭇거렸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시점쯤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기갑 부대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 이제 공격을 개시하는데 수에즈를 건너요? 예. 이라크 아니 저 이집트의 카이로 근처까지? 아니 이집트가 이제 이집트군이 반격을 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아 네네. 예, 시나이반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보병은 금방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기갑이 넘어가려면은 뭐 부교도 놓고 이제 장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이제 좀 부족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진격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힘을 차린 이제 이스라엘군 이제 기갑 부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는 이제 이집트군이 이제 공격하는 형태다 보니까 네. 대전차 미사일 뭐 이런 게 이제 효과를 잘 못 봐요. 이건 방어전에 주로 유리한 무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탱크들이 이제 이집트군을 격파를 하고 이 사이에 이제 그 이스라엘군 나머지 군들이 다시 역으로 허를 찔러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다시 또 건너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뒤에서 포위를 시켜버려요 보면은 이집트군을.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에즈 운하를 건너왔던 이집트군이 완전히 이제 포위돼버린 거죠 보면은. 이제 이러면서 북쪽에서는 이제 시리아를 때려눕혔고 남쪽에서는 어 일단은 이제 왔던 이집트군을 포위를 이제 한 셈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와중에 이집트군은 또 해군에서 지난 3차 전쟁 때 재미를 봤던 네. 미사일을 열심히 날려가지고 이제 이집트 아니, 이스라엘 해군을 공격을 했는데 이 당시는 또 이스라엘군이 또 준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3차 중동 전쟁 때 격침된 자국 구축함에서 잠수부를 몰래 보내가지고 그 기록 테이프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당시 이제 레이더 기록이 남겨져 있던 이제 그 장비를 이제 회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레이더 파장이 날라오면 어, 미사일이 날라온다. 아.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그럼 이 파장이 날라올 때 그럼 거기에 맞는 방해 전파를 쏘면 제가 유도가 제대로 안 될 거다. 아. 라고 해서 이제 그 장비를 몰래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라오는 족족 이제 엉뚱하게 예, 전자전을 하는 거죠. ECM이라고 이제 전자전을 치러가지고 이제 다 미사일을 엉뚱한 곳으로 날려보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죠 보면은. 아, 참 열심히들 했네. 그렇죠. 열심히들 했어. 고생들 했네. 어?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보면. 아, 그게 이제 73년. 네, 73년이죠. 이게 이제 4차 중동전 이제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근데 그래요. 이때 이제 뭐 그 자국의 위기를 들은 이스라엘 군들이 청년들이 이제 네. 뭐 돌아갔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도와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면. 아,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도 후유증이 컸어요. 이 전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원 우리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그때 동원해서 싸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던 거고. 아. 근데 그러려면 상비군을 늘려야 되는데 네. 상비군을 늘린다는 건 경제력으로 되게 어려운 이제 그렇지. 부담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나라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죠. 당연히 이렇게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보 같은 지휘관들, 장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군부 이제 지휘관들한테 가차 없습니다. 지금도 막 전략 전술에 대해서 신문에서 막 까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당시에 그 독립 투사들 영웅들이었던 이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다 옷을 벗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살아남긴 했지만 너무 이제 큰 준비를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요. 전 국민이 군사 전문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이 이집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미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죠. 석유 안 팔아. 네. 이게 이제 1차 오일 쇼크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4차 중동전은 이제 많은 것을 바꿔놓은. 이제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다. 오히려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아랍에서 아랍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싸운 전투입니다 보면은 공격을 해서 쳐들어갔고 뭐 1승 1패 정도 거뒀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사다트는 아주 이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보면은 반면에 이제 시리아는 완전한 이제 패배를 이제 겪은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최소한 이집트를 무시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아하.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최소한. 예. 예. 그것도 참. 예.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하진 않게 됐고 결국 나중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가지고. 네. 사다트하고. 사다트하고 이제 악수를 하죠. 악수를 하고 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돌려줘요.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끼리도 만만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집트가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이제 거의 그로기 상태로 이제 몰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든 잘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게 이제 4차 중동전이었던 거죠. 시나이 반도를 다시 돌려주면서도 마지막 남쪽에 그 배단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뚫어놨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예, 보니까 조금은 이제 홍해 쪽으로 접한 네. 그 아주 작은 면이 있어요 보면은 네. 어쨌든간에 이제 이 이후로 이제 이 그 이스라엘은 최소한 남쪽에 대해서는 남부 전선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중동전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후드려 패고,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잘 버티고 역전에 그렇죠, 그렇죠. 예. 성공했다 이렇게 예, 알고 있지. 그거죠. 그런데 예. 지금 1차도 아니고, 예. 2차도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거고, 예. 3차도 3차는 이제 이스라엘이 선방을 때린 거고. 3차가 3차가 선방을 날린 거고요. 그렇죠. 4차가 이제 기습을 당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어거지로 이제 버틴 거고. 예, 버틴 거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4차가 그나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중동전 하나인데 예. 여기도 약간 디테일 들어가니까 또 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죠. 꽤 많은 얘기들이 예.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치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정규전 예. 상대방 국가 대 국가로 이제 붙었던 이제 그런 전투가 이제 4차 중동전. 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규전을 한 지도 꽤 오래됐네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민병대 헤즈볼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규전이라는 건 정말 이제 드문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전면전이니까. 예, 예. 그러네. 한 5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그렇죠. 73년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장기간 동안 안 하면 전투력이 굉장히 약해진다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얘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미군을 통해서 미군은 이제 정말 피로 이 새로 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배워야 되는 입장인 거죠.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엄청난 비용과 피로 이제 하나씩 익히고 있는 거를 우리는 옆에서 귀동냥 눈동냥 하면서 이제 빨리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몇 번의 위기를 겪고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때 계속 나오던 것들이 마지막 보루가 있었던 거죠. 핵. 네. 여참은 같이 동기어진 하겠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전략은 지금도 그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보면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영국 핵무기가 뭐 있어봐야 뭐 몇 개나 되겠어요. 보면 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딱 타겟이 있어요. 그 우리가 골로 가는 순간 소련을 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 골로 보낼 수는 없는데 최소한 모스크바는 우리가 같이 친구로 데려가겠다. 지옥으로. 아, 저승길 친구로.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모스크바 하나는 내가 우리가 영국 혼자 힘으로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영국 교리예요. 보면은 영국에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소련이 적일 거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의외로 영국이 이제 그 신경을 쓰는 거는 뭐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는 그 뭐 위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모스크바 주변에 배치돼 있는 이제 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뭐 모스크바를 비롯한 이제 대도시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안 되겠네. 굉장히 위험한 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아마 그 철거됐을 텐데 한 냉전 시기에는 그래서 핵으로 이제 이런 날라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모스크바 주변에. 핵으로? 예. 핵 미사일이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까마득한 이제 저 성층권에 이제 핵무기를 터뜨려 가지고 그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이제 격파해 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면 이제 땅에서 맞는 것보다는 아 그럼 위에서는 그럼 핵을 터뜨리면 어쨌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터질 테니까 예, 같이 그렇죠. 예, 딱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그냥 좀 아픈 정도로 맞겠다라는 이제 예 어쨌거나 이제 이런 핵무기들은 사실은 이제 끝판왕이죠. 마지막에 그렇죠. 몰렸을 네. 때.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독립하자마자부터 이 핵무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진도가 안 나가죠.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1956년에 아까 이제 그 2차 예, 2차 이제 전쟁 때 네. 그 벵구리온 수상이랑 이제 모세디안이라고 이제 애꾸는 그 국방부 장관 네, 예, 네. 이 양반하고 당시 이제 프랑스 이제 기모레 이제 그 수상이 이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앞잡이가 돼 주는 대가로 네. 이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다가 원자로 플러스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우라늄을 계속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밀. 프랑스가. 네. 예. 왜 이렇게 그럼 갑자기 친해졌느냐? 이 프랑스하고 유대 이스라엘은 이제 어쨌거나 좌우간 그 레지스탕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치 독일하고 맞섰던 이런 또 같이 싸운 정이 있고 같이 싸운 어떻게 보면 전우라는 또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좀 그리고 이제 동정심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우호 세력을 이제 뭔가 중동에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핵뿐만 아니고 이제 뭐 미라주 전투기라든지 네. 뭐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공급도 프랑스가 다 된다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가 되기 전에 한 60년대까지는 이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지탱해주던 그런 창구였던 거죠. 보면은 그 뒤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방 입장에서도 근데 진짜 중동에 예, 뭐 하나 정도 자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짝짝꿍이 되다 보니까 1958년에 이제 드골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유대인 국가야? 이거 쟤네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야 지금 우리 혼자서 핵 개발해서 우리가 써먹어야지 무슨 이스라엘까지 끌어들이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중단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 명령을 내리는데 이 당시 드골 대통령은 이제 첫 번째 드골 대통령이 두 번 이제 취임을 했는데 첫 번째 취임할 때는 이제 제대로 이제 힘을 잘 못 받았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쌩까버립니다. 실무자들이. 대통령 얘기를 지시했는데. 네, 지시했는데 어차피 금방 또 바뀔 텐데 뭐 이러고 이제 네, 그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짝짝꿍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보면은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이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 작당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U2 정찰기를 날려가지고 촬영을 해보니까. 뭔가 사막에 있는데 이미 이거를 있다. 프랑스에 있는 시설하고 맞춰보니까 똑같이 생긴 놈이라는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핵시설 맞습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데
아이젠하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미국한테 이제 그 미국 자체적인 아, 미국 정보부의 네. 라인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키우기 싫은 거죠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든 소련이랑 지금 냉전으로 맞서야 되는데 우리 편 하나 박아놓는 거 나쁘지 않다 이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뭐 프랑스하고 척을 진다든지 중동에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싫었던 거죠 지금. 네. 이 와중에 이제 열심히 이제 프랑스랑 이스라엘이 같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1960년에 이제 프랑스가 그 당시 알제리 이제 사막에서 당시 식민지였으니까 네. 사막에서 이제 핵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소련, 영국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프랑스. 이제 프랑스가 핵실험을 성공을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핵보유국이 됐다는 거는 이꼬르 이스라엘도 같이 성공한 이제 이런 셈이 된 거죠 보면. 아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네 실제적으로 같이 개발한 거죠 이제 보면. 일방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네 또 유태인 학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일부 이제 같이 이제 개입을 이제 하긴 했지만 왔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 돈 이게 개발하는데 핵이라는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네. 작업인데 이 돈은 결국 이제 뭐 프랑스 친구들이 많이 댄 거죠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근데 이 당시에 다시 이제 드골이 이제 집권을 이제 하면서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집트랑 아 이스라엘이랑 같이 가지 말자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주권 다 주고 이미 줬잖아요. 이미 줬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해서 이제 벵구리온 총리가 이제 파리로 날라옵니다. 형님, 그래도 매듭은 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사나이대 사나이로 만났는지 어쨌는지. 매듭 재워주기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완공까지는 하고 가자. 라고 해서 프랑스가 다 지어주고 이제 철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이 정보를 이제 언론에다 흘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1960년 12월에 이제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벵구리온 수상이 이제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적 목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원자로를 짓고 있고 이거는 해수 담수화를 위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데. 61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은 핵 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어떤 이런 모토를 내걸고 그 원자력 시설이나 원자력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온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맞으면 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처음에 그 한국 전쟁 직후에 첫 번째로 생긴 국책 연구 기관이 지금 원자력 연구원, 원자력 연구소였어요. 그래서 교육용 원자로도 지어주고 우리한테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다 개발 뭐 이제 나와가지고 나눠주고 했던 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반대였죠. 그럼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이제 핵 개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이제 박박 우깁니다. 담수화 시설로.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볼게. 그들이 아 오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핵무기용 통제 시설은 싹 숨기고 그 위층에다가 지하 그 실이 아니고 지상에다가 원자력 발전소용 이제 통제실을 하나 새로 짓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아무 그 겉으로만 분리 번쩍번쩍하지만 아무 역할을 못하는 이제 통제실을 딱 보여주고 이거 당신네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화 세트처럼 만 그렇죠 영화 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미국이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1963년 이제 12월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요. 네. 65년에는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미국인 이제 유대인 사업가들이 이제 농축우라늄을 몰래 이스라엘에 공급해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 어쨌거나 그래서 196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최초로 핵무기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보유를 했다는 거는 핵실험을 했다는 건가요? 핵실험을 안 합니다. 핵실험을 안 해? 예 이 핵실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무기는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만들기는 좀 쉬운데 반면에 이제 불순물도 많이 끼기 때문에 불발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우라늄 농축으로 핵무기를 만들면 우라늄 235를 이제 농축시켜 만들면 이거는 신뢰성이 매우 높아요. 변하지도 않고. 아,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네,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거는 신뢰도가 훨씬 높아요. 바로 반죽해서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평가하기에 67년이 되니까 이제 네. 두 개 정도 핵무기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온 두 거죠. 두 개? 예. 두 번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 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3차 중동전 때 이제 여차하면 써먹으려고 제대로 잘 썼고 그랬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런 게 예전에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런 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이제 보면은 아.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여차하면 헬기에 실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보면. 갖고 와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거. 그러면 이제 브로큰 에로우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데. 아. 지금은 훨씬 많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한 뭐 100여 기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일단 알려져 있는데, 헬기? 예. 일단 69년도에 이제 당시 골다 메이어 여성 수상이었죠. 이스라엘 수상하고 네. 이제 닉슨 대통령하고 비밀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회담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 핵무기 갖고 있어. 내지 공개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미국도 모른 척 하겠다. 없는 걸로 하자. 네, 네, 서로 NCND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 예. 맞아. 묻고 더블로 가겠다. 그렇죠. 묻고 더블. 근데 이제 그 전쟁을 몇 번 치러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핵무기 버섯 구름이 막 크게 피어나고 막 이제 이런 일반 핵무기는 실험이 없어도 되는데 이게 여차하면은 우리가 우리 동네에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너무 파괴력이 큰 거를 핵무기를 실제로 전투에 쓰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성자탄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중성자탄. 예,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중에 일종인데 네. 그 번쩍하는데 열이나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중성자만 쏟아져 나와요. 그럼 뭐 어떤 피해가 어떤 피해가 나면은 사람만 탱크 부대가 몰려오는데 중성자탄을 탁 터뜨리면은 사람만 죽어요. 아, 탱크가 막. 뭐 날아간다든지 불덩이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안 벌어지고 갑자기 탱크가 서겠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에 떨어지고 떨구면 어떻게 돼요? 사람만 싹 죽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떨어진 바로 그 중심 지역은 이제 날아가겠지만 조금 떨어진 지역은 이제 훨씬 피해가 적은 거죠. 물론 예를 들면 핵에 의한 무슨 막 그 2차 피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이제 보면. 중성자탄. 예. 근데 이거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보면은 아니면 수소폭탄 이런 건 이제 터뜨려봐야 하는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혼자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어차피 안 써먹을 거니까 예. 그냥 있다고 서로 생각하고 가주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꼭 실험해봐야 예, 실험을 이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해서 정말 그렇게 터지면 터지는 건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이 나라들도 이제 한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 90년대 후반까지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계속했어요. 왜냐면 잘 보관되고 있는지 이게 더 좋은 그 핵무기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아, 수시로 해보고 예, 예, 수시로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였죠. 이제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터뜨려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터뜨리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곤란하니까 네. 딴 나라에서 터뜨려야 되는 거죠 보면은. 아, 미국이나 뭐 기존 보유국들이 그렇죠. 터뜨린 걸 보면 어디 가서 터뜨려야 되나 중성자탄을? 그렇죠. 중성탄이나 뭔가 이제 사람 없는 데로 가야,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되고 미국이 좀 알면 곤란하고 다른 나라들이 친구를 찾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깡패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눈에 띕니다. 당시 이제 그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 정책으로 이제 세계의 왕따가 돼 있던 나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때 이제 우리 같이 개발합시다 핵무기 남아공한테? 네. 74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하고 네. 그 다음에 남아공 수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런 비밀 회담을 합니다 보면은 남아공에서 실험을 해서 그렇죠 너희들 핵 개발하고 싶지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나눠 근데 나눠 대신 하자. 실험은 니네 땅에서 하자 그래서 오케이 일을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76년도에 소련이 남아공 애들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공동으로 공습을 해가지고 저 날려버리자. 왜냐면 이제 그 인종차별로 이제 전 세계 적이 돼 있던 나라기 때문에 명분도 있겠다. 명분도 있고 이제 하자 그런데 미국이 야 그렇게까지 뭐 하긴 좀 그렇다. 그냥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알고 있던 거죠. 저 뒤에 이스라엘이 건데.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78년도부터 이제 다 시설을 갖추고 핵물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시간이 한 1년쯤 지난 79년 9월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인도양 근처에 있는 어느 섬에서 갑자기 이상 신호가 탐지돼요. 중성자탄 터졌구나. 그렇죠. 정확히 중성자탄인지 수소탄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그 인도양을 휩쓸고 있던 사이클론이 이제 막 오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뭔가 터진 거죠. 뭔가 터져가지고 뭐 이제 그런 지진파도 감지되고 이런 것도 감지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이제 인정도. 이제 부담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오고 있던 상황에 이제 바다에다가 바지선을 띄우고
그 위에서 이제 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위력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게 숨긴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제 198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나서가지고 89년까지 이제 6개 이제 핵무기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남아공이 핵무기 보유국이에요? 예, 보유를 했었어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또?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유하면 포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만델라 넬슨 만델라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아 비핵화 선언을 합니까? 예, 비핵화 선언을 하고 있던 거를 이제 국제 공인화해서 다 반출을 네. 해서 이제 없애는 거죠 이제 보면은. 만델라가 흑인 지도자로서 백인들만 용서하고 화해를 한 줄 알았더니 핵도 폐기했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걸 핵을 갖고 있으면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걸 받기 이제 힘든 거죠. 힘든 거였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핵무기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이제 비밀로 이제 갈려져 있었는데 이제 1986년에 이제 모르데차이 바누누라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어떤 이 핵무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던 네.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아, 우리 핵무기 있다. 네, 사진도 갖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급 보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던 권한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영국의 데일리 미러라는 신문에다가 네. 제보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당시 데일리 미러의 이제 사주였던 로버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사드 협조자였어요. 아, 하필 이스라엘의 그 정부 당국. 예,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네. 네, 알려줍니다 보면은. 야. 그래서 모사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걔 잡아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뭔가 이 난리를 치우긴 곤란하니까 네. 이 친구를 영국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보면. 네. 그래가지고 미인계를 동원합니다. 셰를벤 토르라고 네. 토브라고 이제 아주 이쁜 이제 그 유부녀였는데 네. 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미인계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내. 이 사람을 이제 로마로 이제 유인한 다음에 로마에서 모사드가 이제 납치를 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로 갖고 오는 거죠 보면. 이탈리아는 좀 만만했나 보구나. 그렇죠 보면. 자. 근데 이제 이 제보자도 뭔가 이제 시간이 자꾸 질질 늘어지니까 데일리 메일이 아닌 이제 선데이 타임즈에다가 제보를 또 해요. 제보를 미리 해놓은 상태였어요 보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1986년 10월에 이제 선데이 타임즈가 이제 이스라엘이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실제로 이스라엘 그 핵무기 제조 과정 사진 네.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오. 이스라엘은 뭐 NCND죠.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그리고 이 아까 잡아갔던 이 제보자는 18년형을 이제 선고를 합니다 보면은. 그게 죽이진 않네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모사드가 납치해갔다는 게 밝혀지니까 이거를 이제 국제 여론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18년형을 다 살고 이제 2004년에 나와요?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가태경금 상태인 거죠 이제 보면. 2004년에 나왔는데. 네. 야. 지금 이스라엘에 있겠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갇혀서 이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왜 자기 조국에서 그거 한 걸 왜 영국 가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원래 출신이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출신은 아니었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제 오게 된 이제 유대인 이었는데 뭔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동 지역 학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아마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NCND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인정도 안 하고 뭐 하지만 다른 나라가 핵무기 갖는 거는 이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죠. 특히 주변국들이 가지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에 이제 이 모사드가 또 이란 테헤란에 가서 또 난리를 치죠. 당시에 이란이 이제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네. 한 달 사이에 한 세네 명의 이 관련 과학자들이 죽어요? 폭사합니다. 폭사? 네, 폭탄 테러요. 그러니까 우와. 출근하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다가와서 폭탄을 딱 부착하고 휙 가버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되게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암살을 해버리는 거죠. 야. 다른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이제 모사드다. 네. 어쨌거나 자관 이집트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것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제 탄도미사일도 이제 가지고 있죠. 탄도미사일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못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점점 사거리가 길어져가지고 네. 지금 한 5,000km 정도까지. 5,000? 예. 남아공까지 날아가겠네. 5,000km면은 이제 이란 다 이제 하고요. 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남쪽. 그러니까 러시아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카스피해 주변 네네. 이런 지역까지 이제 충분히 그 공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사거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오늘 주로 이제 그 중동 전쟁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예. 특히 그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봤는데 아, 역시 오늘도 제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과는 많이 좀 다른 상태, 다른 이야기들이 예.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누가 가택연금 되듯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지구본 연금 상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핵무기를 보유했던 그 바로 뒤를 따라가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네, 박정희 대통령 때. 네. 그래서 프랑스 이제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이비소 박사 마지막 고 완성하는 곧 전 단계에서 네.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얘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영어로 그 순간에 이제 문을 딱 닫은 거죠. 이제 보면. 그것까지는 뭐 거의 팩트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다 경수로인데 월성 네. 월성만 중수로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패턴이 좀 달라요. 월성만? 예. 월성만 중수로 발전소인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를 토대로 이제 핵무기를 제조하기 만들어 보려고 경수로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을 가지고 만드는 건 쉽지 않고요. 중수로에서 나오는 건 쉬워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수로가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만약에 이제 뭐 상황이 조금만 달라졌으면 한 2, 3년만 달라졌으면 우리도 어떤 길을 갔을지 만들어 놓고 이제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에 맞아 가지고 이제 풀 뜯어 먹고 있는 상황이 됐을지 네네네.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는지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 경수로랑 중수로는 경수로는 이제 그 경수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이에요. 그냥 네. 예. 물이고 중수로는 이제 그 중에 좀 무거운 무거운 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H2O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이제 중성자가 조금 더 붙어 있는 놈들이 있어요. 방사능 동위원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제 그 물인데 네. 정밀한 저울로 달아보면은 네. 이게 좀 더 무게가 달라요. 네, 무게가 달라요 보면은. 근데 이런 이제 중수로를 쓰면은 이제 이런 경수로나 중수로나 다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이제 감속제로 쓰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약간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수로 같은 경우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최 박사님. 핵무기 만들 줄 알죠? 내가 아침마다 이제 정프로하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 네. 뉴스 3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네. 근데 내가 이제 내가 계속 하네. 그러니까 하는데 정프로가 가끔 이제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아침에 좀 늦게 나왔다거나 약간 준비에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아, 야, 씨 오늘 질문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질문하는 거야. 내가 약간 준비가 부족할 때마다. 그럼 내가 할 때가 있거든. 근데 내가 약간 그 중수로 경수로 뭐가 다른냐고 질문할 때 걱정하셨구나. 그랬구만 그랬더니 야, 영락가 없네. 그냥 바로 그냥 야,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줄 아는 것 같아.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버리겠는데. 원자력 발전소 만들 줄 알죠? 솔직히 만들어 봤을지도 몰라. 이스라엘 거 한 도하게 만들어 준 거죠, 최 박사님이. 뭐, 사실 뭐 미국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대학생이 그 수업 과제로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만들어 줍니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인터넷 다 이 때문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원을 재료 투입하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식재료가 문제지. 레시피는 안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교실 정도 사이즈면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0.2g 한번 농축 실험했다가 미국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0.2g으로도 터뜨린 실험하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농축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수많은 이게 실린더들이 계속 돌아가고 이렇게 캐스케이드식으로 쭉 내려가서 농축을 하는데 네네네. 그걸 실험실에서 우리는 레이저로 그거를 우라늄을 기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조금 무거운 놈, 가벼운 놈을 이렇게 골라내는 식으로 했었었군요. 한번 해봤다가 이제 아주 그것도 걸려갖고 네.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1, 2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많이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스라엘 얘기가 좀 남아있겠죠?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또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네. 뭐 다른 나라로도 넘어가는 잠깐 한번 나갔다 올까요? 뭐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디로 갈지 우리 최준영 박사님만 믿고 지구본 돌리고
읽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